오늘 택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일주일 전쯤에 샀던 맨투맨이 왔네요. 지그재그에서 샀어요. 생각보다 핏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이 너무 이쁘다. 그리고 안에 이렇게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나름 따뜻합니다. 마음에 들어. 여러분, 컨버스 산게 도착했어요. 제가 컨버스를 그 하이를 사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엄청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지금 신고 다니기에는 너무 춥잖아요. 컨버스 발시렵잖아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샀어요. 무슨 색 샀냐면 짜잔, 빨간색 샀어요. 아,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. 장난 아닌데? 와, 진짜 이런 클래식한 컨버스 정말 오랜만이다. 일단 사이즈는 저는 양말 신을 거 감안해가지고 5mm 더 크게 샀어요. 짠. 짠, 두쪽다 신었어요. 짠. 아, 포장 되게 고급스럽다. 짠. 요 흰색 스티치 기모 바지 새로 샀어요.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기모가 들어가 있고요. 아, 이거 좀 애매해요. 아, 뭔가 제가 좋아하는 류의 바지 느낌이 아닌데? 그리고 여기 지퍼 부분이 왜 이러지?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? 꼭 뭐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. 이거는 약간 환불각인데? 맨날 먹는 우유랑 달걀. 요즘 달걀이 아직도 너무 비싸요. 유세미? 토마토? 건조기 시트? 나 이거 또두개 샀나? 내가 처음 샀던 물건? 아, 2021년 1월 2일부터 뭔가 또 쇼핑을 했네요. 장갑을 샀는데, 이때 산 장갑이 어디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. 올해 쇼핑을 많이 한 달에 3월 16회나 쇼핑을 했다고? 한 달에? 미쳤네, 진짜. 쇼핑을 많이 한 요일은 월요일. 와, 월요일이 확실히 사람이 힘든 날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쇼핑으로 좀 해소를 하려고 했나 봐요. 아,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12시까지. 이때 제가 자기 전에 맨날 침대에 엎드려 누워가지고 오늘 뭐살거뭐 있지 하고 맨날 막 찾아보거든요. 아, 네, 이럴 줄 알았어. 하여간 사람은 잠을 자야 할때 잠을 딱 자야 돼요. 괜히 이런 쓸데없는 휴대폰 하고 있다가 돈 쓴다니까요. 40만 포인트나 쌓았다고. 와, 내가 40만 포인트나 쌓았다고? 아, 이거를 만약에 포인트를 하나도 안 쓰고 그동안 모았더라면, 1년 동안 모았더라면. 진짜 너무 추워요. 머리. 사또야, 왜내배 위에서 식빵 굽니?
있는 거지. 접근 동기 맞추기. 그런데 친구야, 너를 포함해서 나 이제 나가야 되겠다. 이 사람이라도 좀 더 알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가지고 싶었던 거야.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댄스님이 첫 게임에서 좀 많이 찾으셨고, 아 저쪽이 숫자는 좀 잘 찾겠구나. 그러면 우리는 숫자 카드를 조금 우리가 연산만 많이 확보하면은 저들이 이제 연산을 못 만들. 짜잔, 뒤늦게 막차를 탔습니다. 아, 정말 이것만은 안 살라고 했는데. 이거는 S사이즈고요. 키가 165 이하면 S사이즈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보통 M을 샀는데 S를 한번 사봤어요. 기모는 없고 그냥 이렇게 줄이로 돼 있습니다. 한번 입어봐야겠다. 이게 되게 항아리 핏이라는 그런 후기가 많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슬림해 보이는 핏이라기보다는 좀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? 밑에 시보리가 짱짱해서 그런지 되게 따뜻합니다. 아니, 피가
네. 네.